자, 가정법 워크북입니다. 중3. 자, 가정법 과거 일단 생긴 거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생긴 건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하고 요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내가 언제 새라면 현재 새라면 언제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현재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현재 새라면 현재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해놓고 이 속에 들어있는 실제 뜻은 as I'm not a bird 쉼표 I can't fly to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ecause I'm not a bird I can't fly to you를 보고 무슨 법이라 그런다? 직설법이라 그러고 이 직설법을 반대로 같은 시점에 반대로 생각해보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 그래서 이 문법 이름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가정법 과거는 이 동사들이 동사의 과거형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 특히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was 말고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해서 형태에 대한 얘기지 내용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내용은 현재 사실이라는 거 근데 그게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 현재에 대한 반대 거꾸로 됐습니까? 내가 만약 지금 학생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 이런 거겠죠. 반대되거나 또는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쓴다. 그래서 뭐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의 형태로 오케이. 만약 현재라면 현재 뭐뭐일 텐데 점점점 텐데 하고 점점점까지 말줄임표까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동사 과거형은 주어의 인칭이나 수액 없이 were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은 he라든지 she라든지 it 같은 경우에 뭐를 허용한다? was를 허용하고 있다. 쓴다고 해서 틀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게 최신 문법이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설명해 줄 거예요. 이게 실제 영어이기 때문에 were 쓰거나 if he were 해도 되고 if he was 해도 맞는 표현이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만약 그녀가 언제 뭐라면 현재 부자라면 자 가정법 설명하면서 내가 많이 하는 건 언제란 말 자꾸 하죠. 현재 부자라면 현재 보트를 살 수 있을 때라는 표현은 완성시키면 Okay, if she were rich, she could buy a boat. 를 okay, 직설법으로 바꾼 버전이 나오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Okay, 여기 as는 as의 세 가지 뜻 중에서 because죠. 자, 여기 not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not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과거였으니까 현재가 되고요. 여기에 과거니까 과거고 낫이 없으니까 현재 낫이 있는 버전 can't buy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요런 것들이 입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일단 형태부터 아까처럼 형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태부터 정리하면 if I had been there 할까요? 쉼표 I would have died If I had been there, I would have died 뭐 비행기 사고 같은 거 이런 거 당했을 때 그쵸? If I had been on the plane 이런 거 If I had been on the plane, I would have been died 비행기 표를 끊어놨는데 내가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다 근데 그 비행기가 추락했다 이런 경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석하면 내가 언제 거기에 있었다면 과거에 거기에 있었다면 내가 언제 텐데 죽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형태적으로 먼저 정리하면
이름 아까 전처럼 과거 완료라고 얘기했죠. if 절 만약 뭐뭐라면 이란 부분에 head 플러스 pp가 온데 원래 원칙적으로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 말고 그냥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표현할 때 쓰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가정법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해 볼 때 쓴다. 그때 그랬었더라면 이거죠. 그때 그랬었더라면 그때 뭐뭐 했을 텐데 마찬가지 텐데 점점점은 똑같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적으로 여기는 had pp 여기는 조동사 과거형 have pp would have pp might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자 그럼 이제 as 버전 쓰겠죠. because I wasn't on the plane I didn't die. 그러니까 내가 언제 뭐뭐라서 과거에 거기에 없어서 언제 뭐뭐 하지 않았다 과거에 죽지 않았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표현할 수가 아이고 얘까지 실하면 안되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거나 과거에 불가능했던 일을 가정할 때 쓴다. If I had been on the plane, I would have died. Would have pp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만약 과거에 뭐뭐 했다면 과거에 뭐뭐 텐데라고. 뭐 여기는 뭐 현재 말하면 뭐 안 써도 알겠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정각의 집을 아까 전에 뭐 지나간 내 행동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표현. I wouldn't have lost 또는 would have caught 해야 되겠죠. I would have caught the train 탔었을 텐데 놓치지 않았었을 텐데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형태적으로 had pp 그 다음에 wouldn't have pp가 보이죠. wouldn't have lost the train 직설법 과거로 바꾼 버전 아 잠깐만 여기 로스트가 아니고 미스드죠. 이렇게 로스트 쓰면 내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놓쳤다는 뜻이 돼버리네요.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돼버리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도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I wish 가정법 문법적으로 여기에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 대시 있는데 보통은 다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데 여기에는 뭐 I wish I were 뭐 할까 I wish I were I wish I were younger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뭐 자네들은 올던가? 어쨌든 이런 거 됐습니까? I wish I were older. I wish I were younger. 또는 I wish I could do it 같은 이런 형태들이 오면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동사의 과거형 또는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이건 똑같죠. I wish 가정법 과거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든 바라는 건 현재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는데 현재 더 젊기를 또는 현재 그걸 할 수 있기를 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또 가정법 과거 완료하고 나서 직설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I wish I had been there 라든지 I wish I could have done it 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그래서 I wish I had plus pp 또는 조동사 과거형 have pp 이런 것들이 오면 가정법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 됐습니까?
뭐 한꺼번에 과거랑 과거 완료 한꺼번에 설명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러면 얘는 언제 후회한다는 얘기다? 후회하는 시점은 똑같습니다. 난 현재 후회하는데 I'm sorry that I am not 영어가 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에다 not 붙인 거. 그래서 나는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언제 더 젊지 않아서? 현재 더 젊지 않아서. 또는 이 뭐 같은 경우는 I'm sorry that I can't do it이 되겠죠. 현재 못해서 현재 유감이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I'm sorry that I wasn't there죠. 거기에 과거에 없어서 현재 후회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거 직설법을 바꾸면 I'm sorry that I couldn't do it이 되는 거죠. I wish I wish that I couldn't do it. I'm sorry that 참. I'm sorry that I couldn't do it. 현재 유감이다. 과거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된다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는 I wish I were 영거라든지 I wish I could do it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현재 바란다 뭐 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더 분석하면 현재 바란다 현재 뭐뭐가 뭐뭐이기를 이런 표식으로 해석한다.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그 다음에 현재 불가능한 것을 소망할 때 쓴다. 그래서 나는 현재 바라는데 현재 큰 차를 갖고 있기를 이란 표현은 I wish I had a big car. 오케이. 뭐 가질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면 I wish I could have a big car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얘기한 보던 직설법으로 바꾸면 여기 시제는 이렇게 둘이 똑같이 다 현재죠. 여기에 I wish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에 현재에다 not을 집어넣은 버전이 보이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현재 바란다 과거에 뭐뭐 했었기를 지나가 보니까 그때 그럴 걸 그랬어 라고 지금 후회한다 라는 표현이고요. 마찬가지로 과거 사실과 반대거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표현할 때 쓰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가 그 프로그램을 과거에 봤으면 하고 바란다 라는 표현은 I wish he had seen the TV program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재 후회한다 과거에 보지 않은 것을 이라는 표현은 오케이. 여기에 had 플러스 pp니까 이거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그러니까 직설법 과거로 표현해야 되겠다. 여기에 not이 없으니까 여기다 not을 집어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I'm sorry만 있는 게 아니죠. I'm sorry 여기도 I'm sorry 있지만 뭐 똑같이 I'm sorry 대신 쓸 수 있는 게 I 그렇죠. regret이었죠. regret은 후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비동사 쓰면 안 된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Don't regret it 이런 식으로 Don't regret that 뭐 이런 식으로 뭐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if 가정법도 as if 가정법 과거하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뉘죠. 오케이. 자, as if 가정법은 그냥 가정법하고 좀 다르다 그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했다 치자. He acted as if 가정법 과거 할 거니까 as if he were a teacher 또는 뭐 여기에 다른 표현으로 he could do it 뭐 이런 것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he acted as if he were a teacher. He acted as if he could do it. 그는 언제 뭐 했다? 과거에 행동했다. 언제 선생님인 것처럼? 과거의 선생님인 것처럼.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는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하고 동일한 시점에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뭔가를 했다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는 직설법은 but을 붙여서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 acted as if he were a teacher, but he wasn't a teach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he acted as if he could do it, but he couldn't do it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게 만약에 act로 바뀌면 됐습니까? 그러면 he acts as if he were a teacher, but he isn't a teach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he acts as if he could do it, but he can't do it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as if 가정법의 주절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런 버전이라든지 또는 as if he could have he acts as if he had been there 또는 he acts as if he could have finished his homework 이런 버전들이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had pp 또는 조동사 과거형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것들. 그래서 그가 언제 행동한다? 현재 행동하는 거죠. 언제 거기에 가봤던 것처럼 과거에 나 아 거기 가본 적 있었어. 나 뭐 도쿄 디즈니랜드 가본 적 있었어. 이런 식으로 뭐 말한다가 뭐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겠죠. 뭐 말한다. 거기 가본 적 있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 다음에 직설법 he speaks as if he had been there but he 요하고 쳐다봤더니 현재를 기준으로 가정법 과거를 썼으니까 여기는 시제 딱 쓰면 되겠죠. 과거 됐습니까? not이 없으니까 not 넣자 하면은 wasn't ther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또는 이게 경험적 표현이기 때문에 but he hasn't been there도 되겠죠. hasn't been there 무슨 시제죠? 현재 완료 시제죠. 됐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본 적이 없었는데 가본 것처럼 행동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he speaks as if he could have finished his homework but 자 여기에 could have pp니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다 여기 현재다 그럼 여기다 과거라고 할 거라고 딱 써놓고요 he didn't finish it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과거에 그의 숙제를 끝내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주로 as if 가정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as if he were a teacher 이런 거 됐습니까? 또는 as if he could have done it 같은 경우에는 해석은 이거는 마치 해놓고 주절의 시제를 보고 현재 또는 주로 과거 거의 이 두 시의 시제입니다. 주절의 시제가 거의 현재 시제거나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마치 현재 또는 과거에 뭐뭐인 척이라고 해석되는 거 뭐뭐였던 것처럼 또는 현재 뭐뭐인 것처럼 뭐인 것처럼 또는 뭐뭐였던 것처럼이겠죠. 과거 시제라면 주절의 시제가 현재라면 현재 뭐뭐인 것처럼 그게 현재 그게 아닌데 또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과거의 뭐뭐였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좀 잘못되어 있는 게 보이죠.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써야 되겠습니까?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라고 해야 되겠죠.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의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며 주절의 동사와 같은 때 그러니까 여기에 주절의 동사와 같은 때라고 해놓고 주절의 동사가 과거면 현재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말이 틀렸어요.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점에 반대되는 척 했다 그게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he speaks as if he were a teacher면 현재 선생이 아니면서 현재 선생처럼 말한다는 얘기고 He spoke as if he were a teacher면
과거의 선생님이 아니었는데 과거의 선생님인 것처럼 말했다. 주절의 시지와 같은 시점에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된 거. 그래서 그는 현재 행동하죠. 현재 여왕이 아니면서 여왕인 것처럼 이란 표현은 She acts as if she were a queen. 됐습니까? But in fact she is not a queen.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보고 이 부분에 뭐임을 인지한다. As if 가정법 과거임을 가정법이란 말도 써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임을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쳐다보고 얘 현재인 걸 보고 나서 여기에 was not이 올지 is not이 올지 봤는데 얘 보고 얘 쳐다본 다음에 여기 시제 만약에 여기에 뭔가를 쓰라 그랬으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고 시작한다? 현재라고 써놔야 되겠죠. 얘를 쳐다보고 결정하는 거죠. 같은 시점이 된다. 됐습니까? 만약에 she acted 였다 그러면 in fact she was not a queen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as if he had been there 였죠. 됐습니까? 또는 as if he could have done it 이라든지 could have finished it 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이거 좀 쓰기가 좀 까다로운데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 한 단계 과거 보다 그렇죠 한 단계 더 과거에 뭐뭐 였었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겠죠.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에 뭐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길어집니다.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다 과거에 뭐뭐였었던 것처럼 뭐뭐 아니었는데 뭐뭐였던 것처럼 말한다 또는 뭐 행동한다 이런 표현할 때 주로 쓰인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과거라는 말을 지우고 이 말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의미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것이 과장하는 게 아니고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며 주절의 동사보다 한 단계 앞선 때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과거에 나 그때 알고 있었지롱 이라고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He okay, 그래서 여기에 시제 이렇게 쳐다보고 정보를 이렇게 써놓으면 더 정리가 빠릅니다. 여기 현재다 됐습니까? 주제의 시제 현재네. 그런 다음에 as if 뒤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문법적으로 얘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다 됐습니까? 여기 as if란 말도 원래 써야 되겠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얘를 직설법으로 할 때 이게 요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시제 먼저 쓰면 여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didn't know 온 거. 만약에 여기 비워놓고 뭐가 와야 되겠니? 라고 한다면 In fact, he doesn't know 하면 틀렸단 말이야. 여기 현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한 단계 화살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말한 거 현재네.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였으니까 여기에 그러면 여기에 과거 시제로 하는데 여기 not이 없으니까 과거 시제 부정문을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는 과거에 몰랐다는 문장이죠. In fact, he didn't know problem. 그 다음에 impact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impact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A로 시작하는 actually 라든지 as a matter of fact 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딱 정리하면 뭐 어떤 게 생각납니까? 지금까지는 뭐와 뭐 절과 절이었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절과 절이란 말은 누가다가 있고 누가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시점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 됐습니까? 그런데 without 가정법은 뭐와 뭐로 연결된다? 구와 절로 연결되죠. 다시 말하면 주어 동사가 없는 without there, without you. 됐습니까?
뭐 without the book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without the book이 현재 그 책이 없다면 일 수도 있고 과거에 그 책이 없었다면 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without but for 가정법도 뭐가 존재한다? 가정법 과거가 존재하고 또 가정법 과거 완료가 똑같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만 보고는 without the book만 보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된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절을 보고 아 이게 현재 그 책이 없다면인지 과거에 그 책이 없었더라면인지 그제서야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좀 다른 문법으로 가는 게 많았어. 일단 뭐가 있었냐면 뭐 without 가정법은 but for 가정법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게 좀 긴 거. if it 어쩌고 저쩌고 였죠. 됐습니까? 자, 두 가지 버전. if it were not for 였어. 입이 익혀야 된다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절이 주절의 형태가 가정법 과거를 따라서 뭐 could 동사 원형 뭐 I could do it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가정법 과거를 따라서 주절이 예를 들어서 뭐 I could do it 이 있다 치자. I could do it. I couldn't do it 하지 뭐. Without you, I couldn't do it.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게 가정법 과거가 완성되는 거고 현재 네가 없다면 나는 현재 그걸 못할 텐데 라고 얘기한 거야. Without you, I couldn't do it.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thout you 똑같이 하고 뭐가 있다면 I couldn't have done it이 있다 치자. 그럼 without you I couldn't have done it 하면 without you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으니까 언제 네가 없다면 과거에 네가 없었다면 I couldn't have done it 언제 그걸 못했을 텐데 과거에 그걸 못했을 텐데가 되고 Without you, I couldn't do it의 또 다른 버전은 약간 긴 버전은 But for you, I couldn't do it이죠. 그쵸? 가장 긴 버전은 뭐였더라? 입이 안 터지죠. If it were not for you였어. If it were not for you, I couldn't do it. 그런데 Without you, I couldn't have done it의 제일 긴 버전은 If it had not been for you 뭐라고? If it had not been for you, had not been for you, I couldn't have done it. 시 된다 했고요. 거기에서 뭐까지 간다? 부정어의 도치. 됐습니까? 그래서, were it not for you, I couldn't do it. Had it not been for you, I couldn't have done it. 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끄덕끄덕만 하고 있죠. 입이 익혀야 된다 했고요. 지금은 니들이 중3 때는 이게 필요 없어. 그렇죠? 중3 때 뭐 if it had not been for you 까지는 안 해. 하지만 고1 첫 모의고사 때 바로 나오니까. 왜냐하면 니들 같이 줬잖아 중3 때. 이러고 시험 문제 낸다고요. 됐습니까? 뭐 모의고사 때는 모의고사는 4월에 치니까 모의고사 때 이까지 내지는 않겠다. 그치? 만약에 모의고사에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은 그거는 좀 빡세게 낸 거고요. 근데 언제는 나올 거냐 분명히 학교에서 치는 첫 내신 반영되는 중간고사 때는 나올 확률이 70% 아니 70%도 높고 한 60% 이상은 돼요. 뭘 도리도리야 지금 맥 익히면 되지 똥개야. 됐습니까? 문법 거의 다 끝내가면서 뭐 됐습니까? 자 거의 다 왔어. 그렇죠. 등산 가면 꼭 아저씨들이 내려오면서 얘기하죠. 거의 다 왔어요. 그렇죠. 다 뻥이죠. 그렇죠. 나는 뻥치는 거 아니야. 거의 다 왔어. 뭐 찌끄레기 주워 모으면 돼 이제. 알겠습니까? 문법은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if it were not for 뭐 without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without이 without the book이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정법 과거 완료일지는 주절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without the book만 보고는 할 수 없다 그랬어. 자, without water, but for water, nothing could survive가 보이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현재 물이 없다면 일 수도 있고 과거에 물이 없었다면 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레이저 광선 발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죠. 쿠드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 앞으로 눈을 돌리고 얘는 뭐였다? without 가정법 과거였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물이 없다면 현재 그 무엇도 생존할 수 없을 텐데 점점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if it were not for 가 되는 거죠. it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으니까 if it were not for water 가 되는 거죠. if it had not been for water 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요렇게 연결시키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if it had not been for죠. if it had not been for 얘는 축약해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애들은 if it weren't for 라고 안 해요. 거의 if it were not for 라고 하고요. 이것도 if it hadn't been 이라고 안 해요.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합니다. 언제든지 뭐 할 준비? had it not been for 하려고. 됐습니까? 도치되면 이건 뭐였다? 얘 없어지고 were in not for 였고 이거 없어지고 had in not been for 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축약형으로 잘 안 씁니다 이건. 자, 그래서 너의 충고가 보이고 너의 요 부분만 보면 현재 너의 충고가 없다면 일 수도 있고 과거에 없었다면 일 수도 있는데 I would have failed 가 보이죠. 이번에는 전형적인 if 가정법 할 때 했던 if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조동사 have pp 가 보이니까 되돌아가서 언제 없다면 과거에 그 당시에 너가 네가 충고를 안 해줬었다면 너의 충고가 없었다면 I would have failed. 내가 언제 실패했을 텐데? 과거에 실패했을 텐데 네가 과거에 충고를 해줘서 난 과거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버전은 뭐가 된다? Had not been for your advice, I would have failed. I would have failed. 됐습니까? 얘도 이제 직설법으로 하면 뭐가 되겠다. 일단 첫 번째 표준은 직설법 하면 thanks to your advice I didn't fail 이 되겠죠. didn't failed? did 두 번 넣을래? thanks to your advice I didn't fail 또는 I succeeded 이런 표현들이 되겠죠. 이것도 직설법으로 바꾸면 thanks to water everything can survive 가 되겠죠. 됐습니까? 물 덕분에 모든 것들이 살아남아 있을 수 생존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혼합과정법은 뭐 이런 거죠. 이게 대표적인 형태죠. 내가 과거에 라면을 먹었다면 현재 배가 부를 텐데 이런 거. 내가 아까 라면 먹었으면 지금 배부를 텐데 내가 아까 라면 안 먹어서 현재 배가 고프다. 배가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고 혼합과정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통 if를 본 if 근데 지금 이제 문법을 설명하다 보면 계속해서 if로 시작하는 것만 자꾸 보여주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IBC 이건 빼고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if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해도 돼. 알겠습니까? 원래는 주절이 앞에 나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할 수도 있다. Nothing could survive if it were not for water. Nothing could survive without water. 이렇게 다 돼요. 알겠습니까? 쉼표 없는 버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게 무슨 절을 앞 어디로 보낸다? 주절을 앞으로 먼저 보내는 버전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혼합과정법 뭐 일단 형태를 먼저 간단하게 하면 if I had finished it earlier I 해놓고 I could play the game now 이런 게 혼합과정법
과정법이겠죠. If I had finished it earlier, I could play the game now.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그것을 더 일찍 마무리했더라면, 과거에 더 일찍 그것을 마무리했더라면 언제 텐데? 현재 그 게임을 하고 놀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는 had PP2가 보이고 있고, 여기는 원래는 앞에서 배웠던 건 조동사 have PP인데 조동사 동사 원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혼합 과정법이다. 과거에 뭐뭐라면 현재 텐데, 과거에 안 해서 지금 못한다. 그래서 as I 직설법 as I didn't finish it earlier, I can't play the game now. 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막 중1이다. 중1들한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1한테 요것만 딱 보여줘. 그러면 요것만 딱 보여주고 이게 맞는 문장일 수 있다 이러면 멱살 막 잡고 막 흔들겠죠. 이게 어떻게 맞는 문장이야 막 이러면서. 그쵸? 그쵸? 네 동생한테. 동생 몇 학년이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걔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됐습니까? 네 동생한테 하면 되겠네. 네 동생한테 이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소 닦고듯이 하고 그냥 지나가겠죠. 됐습니까? 그럼 네가 이제 쫓아가세요. 야 이거 너 안 배웠어. 이거 틀렸잖아. 이거 왜 틀렸는지 빨리 얘기해봐. 그러면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같이 있냐 막 이러겠지. 그쵸? 만약 얘를 가만 놔두고 싶으면 I can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봤더니 중3 때 배우는 뭐다? 가정법이라는 거라서 가능한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로라고 했어. 100% 그런 건 아니고 주로 if 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해서 과거에라면 그 다음에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 현재 텐데 과거에 뭐뭐 했으면 그때 그거 했으면 지금 어쩌고 저쩔 텐데 라고 하는 게 혼합 가정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If I had finished it earlier, I could play 이렇게 된다고요. 조동사 과거형 동사 원형. 과거에 했다면 지금 텐데 과거에 실현하거나 실현하지 못한 것이 됐습니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she had left yesterday she would be at home today. 그래서 언제 떠났더라면 그렇죠. 과거인 어제 떠났더라면 언제 집에 있을 텐데 현재인 오늘 집에 있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어제 과거인 어제 떠나지 않아서 현재 집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현 완성시키면 as she didn't leave yesterday she isn't at home. 아, 아, 없을 텐데. 아, wouldn't군요. 그렇죠? 전국 막 문자가 갖고 신경 쓴다고. If she had left yesterday, she wouldn't be at home today인데, as she didn't leave yesterday, she is at home today가 되는 거죠. 어제 출발해서 그래서 오늘 집에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정리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르게 고쳐보래요. 승빈. If I wouldn't make such a mistake. 오케이, 그럼 해석해보면? 만약 내가 너였다면. 오케이, 그쵸? 만약 내가 너라면. 너였다면이야, 너라면이야. 내가 수업할 때 그거 막 되게 좀 민감하게 얘기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가정법 우리가 해석할 때는 문법 수업할 때는 뭐 물론 독해 수업할 때 그렇게까지 안, 독해 읽기 수업할 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문법 수업할 때는 언제란 말 넣자. 내가 언제 너라면? 현재 너라면. 현재 너라면. 나는? 오케이. 언제 하지 않... 오케이. 나는 내가 현재 너라면 내가 현재 그러한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않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직설법으로 바꿔주세요. As
Is I you? So I you? 전형적인 수학처럼 지금 묻고 공부하는 친구죠. 내가 현재 노라면 내가 현재 그러한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텐데 내가 언제 현재 노라면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텐데 라고 얘기했어. 아, 노라면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을 텐데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뭐냐? 이거 절로 표현해야 되지 않냐? 절. 절이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누가다가 되는 모양이네? 누가다 만드는 방법은 비 동사를 쓰거나 일반 동사를 쓰거나 조동사 쓰면 되는데 그 셋 중에 뭐야? 네 눈엔 비 동사가 보여? 내 눈엔 안 보이는데. 'As I'm not you, 내가 언제 네가 아니라서, 내가 현재 네가 아니라서. 갑자기 you가 왜 나옵니까? I make, 아 don't 계속 써요? I make such a mistake. 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난 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 하는 거야. 너라면 이런 실수 안 하겠지? 난 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 하는 거야. 'As I'm not you, I make such a mistake. If I were you, 내가 현재 너라면 I wouldn't make such a mistake. 내가 현재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 텐데. 됐습니까? 그 다음 건 지인이가 하면 되겠네. 오케이, if I lived in the country, I would be happier. 그럼 문법 수업답게 해석하면? 내가 현재 시골에 산다면, 됐습니까? 시골이겠죠. 뭐 그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 현재 산다면 또는 내가 시골에 산다면 나는 언제? 현재 더 행복할 텐데. 직설법? As I don't live in the country, I am not happy. 내가 현재 안 살기 때문에 I'm not happier. 나는 현재 더 행복하지가 않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완성해볼까요? 지인이부터. If you took a taxi, you could take the class. 해석? 현재 탄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그 수업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직설법? 유는 빼도 되나요? 유 넣었죠? You can't. 유 안 들렸어. As you don't take a taxi. 네가 언제 택시를 안 타기 때문에 현재 안 타기 때문에 너는 현재 또는 미래에 can't take the class. 그 수업을 받을 수가 없다. 현재 타면 현재 들을 수 있을 텐데
현재 안 타기 때문에 현재 can't take the class다. 계속해서 승빈. If I would, I would meet the girl. If I were you, I would meet the girl. 해서 만약 현재 내가 너라면 난 현재 그녀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만날 텐데? 뭐 이걸로 보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현재 너라면 나는 현재 또는 미래 그 여자애를 만날 텐데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if 가정법 과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혼합 가정법은 없어요. 오케이. 만약 내가 현재 바쁘지 않다면 현재 너와 함께 갈 수 있을 텐데를 다 같이 if I were not busy now with you. 그렇죠. I could go with you. 직설법으로 바꾸면 I am busy now. I can't go with you. As I am busy now, I can't go with you. 지금 바빠서 너랑 같이 못 가. 됐습니까? 만약 내가 현재 더 똑똑하다면 현재 또는 미래 퀴즈쇼에 참가할 텐데는 If I were smarter, I would take part in the quiz show. If I were smarter, I could. 뭐 would 하든 would 하든 상관없으니 여기는 마음에 드는 거 하세요. Could든 would든 could take part in the quiz show. 오케이. 그래서 직설법으로 바꾸면 As I am not smarter, I will not take part in the quiz show. 됐습니까? 내가 현재도 똑똑하기 때문에 미래에 참가하지 않을 테다. 만약 그녀에게 현재 컴퓨터가 있다면 그녀는 그 일을 더 빠르게 끝낼 수 있을 텐데 if she had a computer 수가 보이죠? She could finish the work faster. 오케이. 그래서 as she don't도 있구나. As she doesn't have a computer. She don't have a computer. As she doesn't have a computer. She can't finish the work faster. 현재 안 갖고 있어서 현재 또는 미래 더 일찍 끝낼 수가 없다. 됐습니까? 뭐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래서 As you don't exercise, you aren't in good shape. In good shape이 뭘까? 뭘 것 같아? 좋은 형태 안 속에 뭐 좋은 형태 안에 이런데 닷가는 아니고 어떤 식겠죠. 몸매 좋은이겠죠. In good shape. 됐습니까? 몸매가 좋은 In good shape. 'As you don't exercise', 그래서 네가 현재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You aren't in good shape'. 네가 현재 몸매가 좋지 않대죠. 그러면 같은 말은 as 아 참 미안 if you exercised you would be in good shape 하면 되겠죠.
If you exercise, you would be in good shape. 그래서 현재 운동한다면 현재 몸매가 좋을 텐데 현재 운동 안 해서 현재 몸매가 엉망진창이다. If he knew her phone number, he could call her. 언제 그녀의 전화번호를 그가 안다면? 현재 안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전화할 수 있을 텐데. As he to know her phone number, he can't call her.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서 직설법 현재인데 not 들어가 not 없으니까 not 놓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에 뭐뭐라면 과거에 텐데 점점점. 됐습니까? 오케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래서 지인이 한번 완성해볼까? If you had come, you could have seen the movie star. 그래서 해석하면 그 뭐 영화 배우를 그렇죠. If you had come 뭐 if you had come to the 시사회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뭐 if you had come to the movie promotion, you could have seen the movie star. 영화 시사회가 뭐라고요? Promotion. Promotion. 예, 홍보. 됐습니까? 시사. 됐습니까? Promote. 또 이제 고1 때 많이 나올 거야. Promote. 승진시키다. 또는 홍보하다. 이런 뜻.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had pp, could have pp가 보입니다. 그럼 직설법 해보면 as you didn't come, you couldn't see the movie star. 됐습니까? As you didn't come, you couldn't see. 됐습니까? 과거에 안 와서 과거에 볼 수 없었다.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 빈이 차례구나. 네. Had called him, he wouldn't have been angry. Okay, if I had called him, he wouldn't have been angry. 뜻은 만약 내가 과거에 그에게 전화했다면 그는 과거에 화나지 않았을 텐데. 됐습니까? 만약 내가 그에게 과거에 전화를 했다면 또는 과거에 불렀더라면 그는 과거에 화내지 않았을 텐데. 직설법 As I didn't call him, he would be angry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건 he was angry가 자연스럽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인이 차례네.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언제 과거에 부자였다면 그는 과거에 그 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직설법 맞아? As he wasn't rich, he couldn't buy the car. 됐죠? 이 정도로 하는데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할 때는 또 아는데 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그쵸? 맞아요. 사람이 원래 나도 그랬으니까. 됐습니까? 할 땐 바짝 알아야지.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가정법 범위가 가정법 시험이 언제 나오냐 하면 중간고사 때는 안 나올걸? 맞나? 우리 이제 중간 할 때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니까. 다음 주까지만 준비하면 돼요. 이번 주까지 준비해 두세요. 아, 이번 주까지. 예. 분사구문하고 뭐야? 분사구문밖에 없나? 분사구문이랑 병렬구조네. 6과 뭐 절반만 들어간다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지금 학교는 몇 과 하고 있어요? 6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좀? 5과. 아직 5과야? 네. 또 거북이처럼. 에?
관계부서랑 접속부서네. 가정법은 안 들어가네. 그러면 기말이네 뭐. 그쵸? 기말 이제 뭐 학교도 다 정해졌겠다. 그쵸? 기말고사 맞잖아. 그쵸? 여선생님 막 수업하고 계시면 뭐 일부 뭐 간당간당한 애들, 약간 무리한 애들, 이런 애들 아니면 뭐 간당간당한 애들도 뭐 공부하나 뭐 기말고사인데 뭐 중3 기말고사 그냥 뭐. 그쵸? 그쵸? 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수업 시간에 막 어? 수업을 똑바로 안 듣는다니. 그쵸? 뒤에서 막 친구들 같이 수다 떨고 있고 이런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상상합니까? 상상만 하는 거죠. 실행도 하는 겁니까? 이놈의 새끼들! 어? 안 돼요, 안 돼. 알겠습니까? 자, 뭔가 틀렸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장난치나. 그래서, if she had not been sick, have attended the meeting.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언제 과거에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언제 과거에 회의에 있었을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뭐, if she had not been sick, she could have attended the meeting. 직설법, as was sick,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그렇죠. 그녀가 과거에 아파서, as she was sick, she couldn't attend the meeting. attend 뭐 왜 미치셨는지 알죠? 그렇죠? 삐짓 같아요, 고 같아요. 삐짓 같다 했고, 절대로 이딴 거 넣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attend에 뭐 이런 거 실수하지 않기 위해 이거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나와요. 됐습니까? 이게 문법 제목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 그랬고요.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그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그에게 인사하다. greet him.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다. discuss the problem. discuss about the problem 아니라 했고요. 됐습니까? greet him. enter the room. marry me.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전치사 쓰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if Mary had felt well 어쩌고저쩌고 있네요. 뭐 장난치나. she would have gone to the party. 자, 이번 문제의 의의는 여러분들이 had not been 이런 거라든지 would have pp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if 여기에 요것만 1, 2, 3, 4, 5 하면 Mary had felt well 만 1, 2, 3, 4, 5 하면 그쵸, 이 형식이죠. 그 말은 well의 품사가 무슨 시란 말이야? 어떤 시란 말이고 well이 그러면 형용사로서는 어떤 well이 형용사로서는 뭐 건강한이라 그랬죠? I can play soccer well 할 때 well하고는 다르죠? 난 건강한 축구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건 난 잘할 수 있다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feel 어떤이죠? feel 어떤 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Mary was well 하면 이런 느낌이라 했죠? 그쵸? 근데 뜻을 요만큼 바꿨다 그랬어. 맞습니까? Mary was well이나 Mary felt well이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때 이 형식이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그때 이 형식이라고 할 때 얘한테 뭐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죠? 무슨 동사? 감각 동사. Look happy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자, 어쨌든 if Mary had felt well, Mary가 언제 건강했다면 과거에 건강했다면 she would have gone to the party. 그녀가 과거에 파티에 갔었을 텐데 as Mary as Mary didn't feel well. 중3쯤 됐으면 이건 툭툭 튀어나와야 돼. 이거 언제쯤 했는 건데. 중 2학기 때 했죠. 그렇죠.
As Mary didn't feel well, she didn't go to the party. 파티에 가지 못했. 너는 뭐 couldn't go to the party 이런 거고요. 만약 우리가 더 일찍 일어났다면 그 버스를 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표현 완성하면 If we had left earlier, we 그쵸 이게 보니까 could have got on the bus 하면 되겠죠. If we had left earlier, we could have get 3단변신 get got 또는 get got gotten 뭐 got 또는 gotten 같은 거 쓰면 되겠습니다. If we had left earlier, we could have gotten on the bus. 그래서 직설법 이번에 승빈이 말해보자. As we hesitation 소리 나네. As we 아 we는 he로 바꿔야 됩니까?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As we didn't leave earlier. 아 드디어 됐다. As we didn't leave earlier, 우리가 과거에 더 일찍 출발하지 않았어. We couldn't get on the bus. 과거에 탈 수가 없었다. Okay. Okay. 왼쪽인 줄 알았죠? 왼쪽. 우리가 왼쪽에 더 일찍 갔다면인가요? 자, 만약 그가 과거에 차를 더 빨리 운전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표현 준비됐죠? 그래서 if he had not driven the car fast, there wouldn't have been no accident. 아 미안. No accident네. There would be, would 알차. Would have been, would have been no accident. Hadn't. If we hadn't 하려니까 칸이 남네. If we had not driven. D-R-I-V-E-N. If we had not driven the car fast, there would have PP니까 would have been no accident. 부정주어죠. No accident. 그래서 not이 없습니다. 여기는. There would have been no accident. Okay. 뿅 뿅 뿅 뿅. Okay. 그래서 if we had not driven the car fast, there would have been no accident. As he didn't drive the car fast, okay, 그래서 그가 언제 뭐 하지 않아서 차를 빠르게 운전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고가 없었대죠. 그렇죠? 빠르게 운전하지 않아서 사고가 없었다. 만약 그가 과거에 더 빠르게 운전 안 했으면 과거에 사고가 없었을 텐데 그가 빠르게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있었다 이러고 있죠. 빠르게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은 어떻게 운전했기 때문이란 말이야? 천천히 운전했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다 이러고 있죠. As he 여기 not 있죠? 네. Not drove fast. As he 자 수학 공식처럼 하고 계십니다. As he drove the car fast. 과거에 빠르게 운전했기 때문에 사고가 있었다 하면 되죠.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오케이. 몇 학년 때 문법. 사고가 있었다. As he drove the car fast, there was an accident. 그가 빠르게 운전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아? 됐습니까?
예, 좋아. 뭐 수학 공식처럼 하는 거 좋다 치자. 그래. 그럼 했으면 해석도 해봤고. If we had not driven the cafe, there would have been no X. There would have been no X. 사고 없었을 텐데, as we drove the cafe, 빠르게 운전해서 과거에 there was an X 사고가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거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To 이렇게 해도 같은 얘기 하는 거겠죠. 사고가 발생했었다. 뭐래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As it rained, we couldn't play baseball. 그래서 언제 뭐 과거에 비가 왔기 때문에 언제 뭐 과거에 야구를 할 수가 없었다. If had not rained, we could play baseball.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혼합과정법인 줄? 혼합과정법인 줄? 언제 과거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언제 현재 야구를 할 텐데 이러고 있죠. 에? We could have played.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어. Would have PP, could have PP라고. If it hadn't rained, 됐습니까? We could have played baseball. 과거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과거에 야구를 할 수 없었는데 과거에 내리지 않았더라면 could have played, 할 수 있었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여러분들 호모 사피엔스 맞아요? 어? 그렇죠. 야, 만약에 쟤들이 저쪽에서 오면 우리는 이렇게 하자. 근데 이쪽에서 오면 어떡하지? 아, 그때는 말이지. 우리 반씩 나눠서 우리는 이쪽에 있을 테니까 나머지는 저기 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호모 사피엔스 맞아요? 지나가 널렸으면 네안데르탈인들입니까? 가정법이 돼야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가정법은 일단 뭐 물론 그렇게 쉬운 건 아니야. 고차원적인 언어라 했어, 가정법이란 거 자체가. 됐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 막 상상해보고 반대로 해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것도 좀 복잡한데 게다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것까지 써야 돼. 그러니까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지. 막상 해놓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 언제라면 언제텐데라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형태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Okay, if you had not had good friends, you would not have succeeded. 만약 네가 언제 과거에 좋은 친구가 없었다면 네가 언제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을 텐데죠. 그러면 네가 과거에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과거에 성공했었다. 뭐 이러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as you had good friends. 됐습니까? 많이 날라가 버리죠. 이렇게 복잡했는데. As you had, 네가 과거에 좋은 친구가 있어서 good friends. 쉼표. We. 아, you succeeded. 예? had succeeded 달라고? 그렇죠. 과거에 있어서 대과거에 이미 성공을 해버렸나요? You succeeded as you had good friends, you could succeed. You succeeded. 됐습니까? You could succeed나 you succeeded 이런 걸 쓰면 되겠죠.
뭐 you succeeded 하면 넌 성공했었다가 되는 거고 you could succeed 하면 성공할 수 있었다가 되는데 뭐 비슷한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I wish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그래서 바라는 건 현재 바란다였고요. 뒤에 가정법 과거의 형태가 되어 있으면 현재 뭐뭐 하길 현재 바라는데 현재 그게 아니라서 현재 유감이다였고요.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바라는 건 똑같이 현재고 과거에 뭐뭐였었다면 이라고 바라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현재 후회하고 있다 라는 직설법으로 바꿨을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은 다같이 kind to him. 오케이. 그래서 나 언제 바란다 이거 다 풀고 나서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2번 I wish I could run faster than her. 3번 I wish I were a brave man. I wish I were a brave man 해도 되고요. 만약에 could를 꼭 쓰고 싶다면 I wish I could be a brave man이면 얘도 되겠죠. 됐습니까? I wish I were a brave man. I wish I could be a brave man. 뭐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만 만약 B가 있었다면 얘도 가능하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I wish 가정법은 그냥 과거동사를 쓸 수도 있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원형으로도 가정법 과거가 된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바라네요. 그렇죠. 내가 언제 과거에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줬기를. 그럼 과거에 그에게 친절하게 했어 안 했어? 나는 현재 말한다. 내가 과거에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었기를. 그러면 현재 바란다는 거를 다시 얘기하면 나는 현재 뭐 한다는 얘기야? 후회한다. 어? 언제 그에게? 과거에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은 점을 후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설법 현재로 하면 I'm sorry that I 뭐라고요? I 나는 현재 후회하니까 I am sorry 또는 I regret 이라 했어. I regret I wasn't kind to him.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run faster than her.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라죠. 언제 더 빠르게 뛸 수 있기를? 현재 더 빠르게 뛸 수 있기를. 그녀보다 현재 더 빠르게 뛸 수 있기를 현재 바란다. could 뒤에 동사 원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m sorry that I can't run faster than her. 현재 빠르게 못 뛰어서 현재 좀 기분이 안 좋다. 그 다음에 I'm sorry 이 버전으로 I'm sorry that I am not a 이 버전 한다니까? I'm sorry that I am not a brave man. 현재 brave man이 아니라서 현재 유감이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서. 또는 뭐 I wish I could be a brave man. I'm sorry that I can't be a brave man. 현재 될 수가 없어서 유감이다 라는 버전도 가능하겠다. 오케이. 미주부 어법상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네요. 장난치나. 그래서 I wish the man had not been fired yesterday. I wish the man had not been fired yesterday. 그래서 2번 I wish she had understood my plan then. 오케이. 현재 바라네요. 그 남자가 언제 과거인 어제 불타 죽지 않았기를 뭐 이런 거겠죠. 그 말이에요. 아닌가? 나는 그 남자가 어제 불에 타 죽기 fired 있죠. fired. 그쵸? 그 뭐야 그 지난번 미국 대통령 유행어가 뭐였대? 일단 지난번 미국 대통령 이름은? 트럼프고 그 사람 원래 연예인이죠. 진짜요? 원래는 기업인인데
근데 연애 프로그램, TV 연애 프로그램 나와서 떠가지고 인지도를 높이고, 예. 네. 리얼리티 쇼에 출연해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걸 거 사장님 뭐더라? 사장이기는 당나귀인가? 네. 그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맨날 하는 얘기가 You are fired 라매. You are fired. You are fired. 너는 해고됐어. Fire 뜻은 뭐야? 그럼 fire. 해고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fired는 얘가 fire의 몇 번째 녀석인지 물어보면 여기 슬쩍 보니까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인 것 같죠. 해고 당한이란 어떤 시죠? 그래서 나는 현재 말한다. 그 남자가 어제 해고 당하지 않았기를. 됐습니까? 나는 그 남자가 어제 해고 당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인데 I regret the man. The man fired yesterday? Man. 그 남자 해고를 yesterday. 수동태 과거 시제 쓰면 되죠. I regret the man was fired yesterday. 그 남자가 어제 해고당해서 현재 유감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바라네요. 그녀가 언제 과거인 그때가 보이고 있죠. 여기 특징은 then도 보이고 yesterday도 보이는데 yesterday든 then이든 여기다가 시간의 화살표에 점 찍으면 다 여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head pp, head pp가 있는 거죠. 그래 둘 다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예, 그래서 나는 저 현재 바란다. 그녀가 그때 나의 계획을 뭐 해줬었기를 이해해 줬기를. 그러면 I am sorry, I regret she didn't understand my plan then. 됐습니까? 그때 내 계획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유감이다. 오케이. 그래서 헬렌이 언제, 그렇죠, 과거인 것 같죠. 과거에 그 시험을 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면이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인 정보를 쓰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I wish Helen had studied harder for the t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오케이 구글. 9시에 박영준 캠퍼 처리. These came back from a search. 이 자식은 왜 영어로 얘기하고 난리야. 9시에 다음 내용을 찾았습니다. 9시에만 알아들었어 이제. 9시에 야식 먹으면 안 되는 이유. 그 다음 그가 진실을 안다면 좋을 텐데입니다. 그가 언제 라는 말 넣어주면 되겠죠. 언제 사실을 안다면 좋을 텐데, 현재 진실을 안다면 좋을 텐데. I wish he knew the truth. I am sorry he doesn't know the tru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로미오가 내 파티, 로미오가 언제 과거에 내 파티에 왔다면 좋았었을 텐데. 완성시키면 I wish Romeo had come to my party. I regret Romeo. Okay. 다음번에 네가 먼저 좀 해. 직설법 이제 쟤는 마스터한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직설법 넌 좀 쉬어.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뭐라고? I regret Romeo. 그 didn't come to my party. 나는 현재 후회한다. 과거에 안 와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래서 뭐 이거는 하는 거네 그냥. 맞습니까? 언제 바란다? 내가 언제 친구 많기를? 과거에 친구
그렇죠. 과거의 친구가 많았었기를 현재 바란다는. 그래서 I'm sorry that I didn't have a lot of friends. 참고로 여기에 didn't have 하면 I had보다 길어졌죠. 그렇죠. 길어졌기 때문에 얘보다 얘는 잘 안 써요. 그래서 I didn't have a lot of friends 하면 원어민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I'm sorry that I didn't have many friends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한 거를 말로 정리해보면 부정문이나 또는 의문문에서는 a lot of를 잘 쓰지 않습니다. many나 much로 바꿔서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걸 무조건 외워야 할까요? 아니요. many가 길어, a lot of가 길어? many가 짧아요. 그렇죠. many가 짧죠. 그렇죠. 묻는 말 하면 뭐가 자꾸 튀어나오죠. 길어지죠. 네. 숨어있던 do, does, did가 튀어나올 테니까. 그렇죠? 나 집어넣으면 길어지죠. 또 두 더즈 디드가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뭐 나 집어넣느라 길어지고 물음표 붙이느라 길어졌는데 계속 긴 걸 쓸 이유가 없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m sorry that I didn't watch the movie. 언제 후회한다? 현재 후회한다. 왜? 과거에 그 영화를 안 봐서. 됐습니까? 과거에 그 영화 안 봐서 나는 현재 유감이다 를 I wish I movie 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head 플러스 pp니까 가정 IBC 가정법 과거 완료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sh they listened to my advice.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들이 언제 내 충고를 듣길? 현재 내 말 좀 들어 처먹었으면 좋겠네. 아우 말도 안 듣는 새끼들. 됐습니까? 그래서 I'm sorry that they don't listen to my advice. I'm sorry that they don't listen to my advice. 됐습니까? 나머지는 안 쓰겠습니다. I'm sorry I can't get good grades. 언제 유감이다? 언제 좋은 성적 못 받아서 유감인데 나는 바란다 언제 좋은 성적 받기를 현재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기를 이겠네요. 그래서 I wish I could get good grades.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도 그냥 이렇게 단순 과거 동사 쓴 것처럼 I wish 가정법 과거가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거 한번 설명할 때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I'm sorry that, I'm sorry that, I'm sorry that, I'm sorry 여기 that 생략이고요. 이 that, 자, 이래다 듣고 싶어. I'm sorry that I didn't have many friend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What are you sorry? 나는 후회한대지. 그렇죠. 나 유감스럽대지. 내가 과거에 많은 친구가 없었던 것을 후회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자, 얘는 뭐에 대한 그러면 이게 I'm sorry이신가? 자,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are you sorry? 왜 후회하니? 그랬더니 내가 과거에 친구가 많지 않아서.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that은 거의 뭐하고 똑같냐.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왔죠. 그래서 겉만 드는 that하고 똑같은데 이 that을 보고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게 만약에 뭐 진짜 뭐 I said that I didn't have many friends 였으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맞아. 근데 이 that을 보고는 명사절이 아니죠. 무슨 절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렇죠. that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굳이 뭐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구분하는 것까지 뭐 문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참고로 알고는 계세요. that이 여러분들 뭐 8번까지 배운다 했죠.
그쵸? 근데 거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 때문에 9번까지 있게 된 거야. 맞습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도 있지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I'm sorry that이에요. 또 이거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if 가정법도 가정법 과거와 그 다음에 가정법 완료로 나뉘는데 자 좀 달랐죠. 옆에 뭐가 있다 주절이 존재하는데 그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he acted as if he were a teacher. In fact, he wasn't a teacher. So, 네 없을 때 설명할 수 있는 자식아. 하지만 he acts as if he were a doctor였으면 in fact he isn't a doctor라고 했었습니다. as if 가정법 과거는 그냥 가정법 과거는 그냥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죠.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 아닌데 맞는 것처럼이라고요. 오, 죽는다. 그럼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네. 알았어. 어쩔 수 없다. 얘 자세하게 하니까. 자, 이거는 그가 언제 행동했다? 과거에 행동했다 하고 as if 가정법 과거죠. 그러니까 언제 선생님인 것처럼 언제 행동했다가 된다? 과거에,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동일 시점에 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이거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사실은 he 해놓고 어 여기에 as if 가정법 과거네. 그럼 얘랑 같은 시제에 반대말 해야 되겠네. 이거 무슨 시제야? 이거 무슨 시제냐고. 무슨 시제냐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In fact, he wasn't a teacher라고요, 이건. 그는 과거에 행동했다? 과거의 선생님인 것처럼. 자, 그냥 가정법 과거는 현재 선생님인 것처럼이잖아. 어? If he were a teacher, he would help me. 이렇게 하면 똑같, 너 컨트롤 C 할게, 이거. 자 이거는 문법이 그냥 가정법 과거지. 그래서 얘는 그냥 얘만 보고도 언제 선생님이라면 현재 선생님이라면 현재 그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이것만 쳐다보고 그가 현재 선생님 이 부분만 봐야 되겠지. 이 부분만 쳐다보고 그가 현재 선생님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뭘 쳐다봐야 된다? 얘를 쳐다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가 언제 행동했으니까 과거에 행동을 했어. 근데 여기에 as if 가정법 과거를 썼으면 이 시점이 이 시점하고 같은 시점에 행동을 했단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과거의 선생님인 것처럼 과거에 행동했다 동일한 시점이 된다고 이거는. 그럼 얘를 이제 해갖고 컨트롤 C 하겠지. 컨트롤 V 해가지고 내가 딱 한 군데만 일단 이 문장에서 딱 한 군데만 고칠 거야. 네. 어딜 고칠 것 같아? 네가 이 설명을 하고. 그렇죠. 얘를 X로 고치겠죠. 그러면 현재 시제네. 그리고 as if 가정법 과거네. 그러면 이게 얘랑 동일 시점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는 언제 행동한다? 현재 행동한다. 언제 선생님인 것처럼? 현재 선생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고쳐줘야 되겠지. In fact, he he 하고 are 하고 같이 쓰는구나. He 뒤에서 살짝 isn't 뭐 대단한 겁니까? 자, 이것만 쳐다보고 이 부분만 쳐다보고 절대로 wasn't 할 건지 isn't 할 건지 하면 안 된다고. 뭘 쳐다보라고? 주절을 보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설명하려고
이거 컨트롤 C 하지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이번에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설명할 거야. 네. 그러면 어디를 고칠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시제를 딱 생각해 놓고 as if 뭐네?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네. 네. 그러면 언제 행동한다? 현재 행동한다. 언제 선생님인 것처럼? 과거의 선생님인 것처럼.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라네. 아, 네. 그러면 여기 어디 고칠까? impact he. 여기에 as if 가정법,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라고 했어. 네. 그런데 얘는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누구 눈치를 봐야 된다고? 주절의 눈치를 봐야 된다. 앞에가 아니고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현재 행동하는데 언제 선생님인 것처럼 과거의 선생님인 것처럼 행동했는데 사실은 그는 과거의 선생님이 아니었다니까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네. 그러면 얘를 이번에는 하겠네? 언제 행동한다? 과거에 행동한다. 해놓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네? 그럼 언제 선생님인 것처럼? 대과거에. 대과거에니까 impact he had. 그는 대과거에 선생님이 아니었다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냥 가정법 과거나 과정법 과거 완료하고는 달랐어. 됐습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쓰래. Okay, you might fail. 자, 일단 뭐 1, 2, 3 답부터 완성해 보겠습니다. 승빈. You might fail as if you were in space. You might fail as if you were in space. 계속해서 2번 진. She looks as if she has seen a ghost. 오케이, 그래서 3번. France. 오, 좋은데. He talks as if he had visited France before. 오케이, 그래서 여기 she 표정은 뭐 이런 표정이죠. She looks as if she has seen a ghost. 그렇죠? 이런 표정이겠죠? 맞아 아니야? She looks as if she has seen a ghost. 이런 표정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녀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해놓고 여기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러면 동일 시점이야? 한 단계 과거야? 한 단계 과거니까 언제 귀신을 본 것처럼 귀신을 본 것처럼 현재 보이니까 이러고 있겠죠? 됐습니까? She looks as if she has seen a ghost. But she see a ghost. 귀신을 보지는 않았다. 됐습니까? 귀신 본 건 아닌데 하여튼 애가 막 잔뜩 겁에 질려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언제 잔뜩 겁에 질려 있어 보인단 말이죠? 현재. 오, 안 속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부터 볼까? He talks as if he had visited France before. 그가 언제 말한다? 언제 말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현재라는 거 딱 머릿속에 새겨놓고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것과 동일 시점이야? 한 단계 과거야? 한 단계 과거의 사실은 그럼 무슨 시제 사실이야? 과거 시제 사실이죠. 그래서 he talks as if he had visited France before, but he France before. 됐습니까? 과거에 방문하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ight feel, 맞죠? As if you were in sp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 부분 as if 가정법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랑 동일 시점이야. 얘는 얘와 동일입니까? 얘는 얘보다 한 단계 과거입니까? 동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느껴질 수도 있다. 언제 우주에 있는 것처럼, 현재 우주에 있는 것처럼 일 수도 있고요. 마이트가 메이의 과거다 보니까 네가 과거에 느껴졌을 수도 있다. 네가 과거에 우주에 있었던 것처럼 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는 지금 이게 어떤 긴글 속에서 떼왔기 때문에 이게 마이트 때문에 정확한 시제를 알 수가 없어요. 마이트는 메이의 과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좀 낮아져서 한발 조금 더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냥 현재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이런 거안 쓰고 얘를 썼으면 훨씬 깔끔했을 것 같아. You felt as if you were in space. 이거였다 치자. 원래 문제가. 그러면 너는 언제 느낀다? 과거에 느꼈단 말이고요. 얘는 as if 가정법 과거를 썼으니까 동일 시점인 거야. 한 단계 과거야. 동일 시점이죠. 그러면 but you in spac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과정법 과거면 you are not 되는 거 배웠었어 앞에서. 근데 똑같이 you were not, but you were not in space가 되는 이유는 여기에 felt라는 과거 시제가 왔기 때문에 동일 시점에 대해서 가정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1번은 승빈이 해보고 더 오케이. Okay. 월 코리안. 오케이. 진. 이 헤드 홀드 더 뉴스. 오케이. 그래서 누가 언제 뭐 한다? 그 외국인이 과거에 말했다. 해놓고 as if 과정법 과거니까 동일 시점 가정 한 단계 더 과거 가정 동일 시점이죠. 그래서 그 외국인이 말한다. 현재 그가 아참 말했다. 과거의 한국인이었던 것처럼. But wasn't 아닙니까? want는 도대체 뭐야? 아 선생님이 이상해서 그랬나요? 네. But he wasn't Korean. 한국인이 아니었었다, 과거에. 오케이,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인데, 여기 쳐다봤더니, 과거에 한국인 아니면서 과거에 한국인 것처럼 말했었다. 그 다음에, 그가 언제 행동합니까? 현재 행동하고 온다 해놓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면 한 단계 더 과거 가정이니까, 그는 현재 행동한다. 언제 그 뉴스를 들은 것처럼,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그 뉴스, 이미, 나 벌써 그 소식 알고 있지롱! 이라고 지금 행동하고 있다. But, he, but he, 승빈이지. 예! 직설법 하는 거잖아, 지금. But 왜손 놓고 있어? But he didn't hear the news. 과거에 그 소식을 듣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마치 슬픈 것처럼 행동한다. 행동한다. 언제? 현재. 이거 해석 써놓은 거 보니까 as if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일 시점인 현재 시점에 슬픈 것처럼 슬프지 않으면서 현재 슬프지 않으면서 현재 슬픈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 아따 길다. 그래서 as if he acts as if he were sad, but he 오케이 얘 저도 봤습니까? 동일 시점입니까? 한 단계 과거입니까? 그러면 뭐 isn't sad지 놈아. 네? 여태까지 그거 하고 있다. 주절 보고 시제 정하라고요. as if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는.
제인은 마치 그는 마치 제인을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말했던 거 과거. 그러면 지금 문법은 해석 써놓은 거 보니까 as if 과거 완료.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he talked if he had met Jane before. In fact, 너 impact 해도 되고 뭐. In fact, he didn't meet Jane before 하면 틀리죠. 여기 과거라고 써놨어? 어? 머릿속에 써놨어? 이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지? 그럼 주절보다 한 단계 더 과거야? 같은 시점이야? 한 단계 과거가 뭔데? 그러면 알곤? 네, fact, 진짜? 네. 오, 완벽이라 그랬어. 그렇죠. 구경하는 거, 그렇죠. 막 뭐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막 그 뭐 도기 만드는 거 봤어요? 장인들이 막 돌리면서 막 항아리 만들고 하는 거 구경 안 되겠죠, 그렇죠. 보면 열나 쉬워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탁 그래서 손 갖다 대면 막 갑자기 쏙 작아지고 뭐 촥 하면 막 주둥이가 촥 만들어지고, 그렇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죠. 네. 처맞기 전까지는. 그렇습니까? 누가 한 말이래, 이거? 내가? 나 누구 때리고 다니는 사람 아닌데? 그렇습니까? 오케이. 유명한 권투 선수가 이런 얘기 했대요. 그렇습니까? 또 자기 상대들 귀를 누르기 위해서. 너에게도 계획은 있겠지. 링 위에 올라가면 내가 이렇게 하고 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상대방의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복부를 노려가 배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배를 때려갖고 힘이 트면 그 다음 어퍼컷을 날리고 막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딱 올라왔어 한 대 빵 맞고 그냥 기절. 그쵸?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었죠. 맞기 전까지는 직접 해보세요. 진짜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맞는 말을 써라. He talks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그녀가 현재 말한답니다. As if 하고 나서 as if 가 과죠. 그래서 그녀가 현재 말합니다. 현재 시험에서 A를 받은 것처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fact she doesn't get an A on the test.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정법 과거니까 동일 시점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In fact, he didn't read the famous novel. 사실 그는 언제 과거에 유명한 소설을 읽지 않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시점이 아 미안. 현재 말을 하죠. 그쵸? 그러면 이게 과거가 돼야 되면 여기에 현재인데 이게 과거가 되려 그러면 as, if, 가, 과, 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he talks as if he had read the famous nove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thout 과정법은 without Your advice만 보고는 모른다고요. 뭘 모른다고요? Without your advice. 뭐 뜻은 너의 충고가 없다면 뭐 이런 뜻이지.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가정법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다 몰아쓰고 여기다 몰아쓰기. 과거랑 과거와. 가정법 과거와 가정 그냥 과거 완료하면 안 돼. 이 말을 꼭 써야 돼.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주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라. 아 진짜 지각한 놈 때문에.
이것만 보고는 현재 네 도움이 없다면 일 수도 있고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일 수도 있어. 자, 그럼 네가 문상을 완성해봐. 현재 네 도움이 없다면 나는 그것을 현재 할수 없다라는 문장을 완성시켜줘. 아, 없을 텐데를 완성시켜줘. 현재 네 도움이 없으면 난 현재 그걸 피니시 할수 없을 텐데를 완성시켜줘. I. 나는 그것을 현재 피니시 할 수 없을 텐데. Could 없을 텐데. Could. Can. 이렇게. 가정법을 하면서 한 번도 등장, 직설법 얘기하기 전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녀석이 바로 can, will, may 이런 애 아닌가요 혹시? 맞아요. 응. Without your help, I couldn't finish it. 언제 네 도움이 없다. 이제 얘를 쳐다보고 요 조동사 과거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가정법 과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 네 도움이 없다면 현재 나는 그것을 마무리할 수 없을 텐데 But thanks to your help I can finish it. 네 도움 덕분에 나는 그것을 끝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번에 똑같이 쓰고 자, 과거에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그것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텐데를 완성시켜 주세요. Without your help. Finished. 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before your help 말고 긴 버전은 뭐였더라? 그 if 이렇게 hesitation 머뭇거림 모른다는 증표. 시험 치면 일주일 뒤면 까먹겠다는 증표. 이런 거.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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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I couldn't do it. I couldn't finish it. 네? Were it not for your help.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거는 if it had not been for your I couldn't have finished it 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엄마야? 누가 이따구로 커지래 자식아. 난 네 줄만 보여주면 된다고. 자, 그래서 얘만 쳐다보고 이걸 할지 이걸 할지는 모른다 했어. Without 또는 버퍼 가정법은 주절이 이렇게 가정법 과거의 전형적인 형태인지 또는 could have, couldn't have, pp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전형적인 형태인지 따라서 이거 가정법 과거에 뭐 could have, pp, 뭐 had, pp 넣어야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현재 없다면 너의 도움 없다면 현재 못할 텐데 현재 있기 때문에 이걸 그 직설법까지 가주면 thanks to your help I can finish it이고 thanks to your help I could finish it이라고요. 이거 왜 울어? 울지 마. 또 울지 마. 헤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맞는 말을 써라. If we were not for air, we could not live. 여기에 요렇게 생겼으면 여기는 당연히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와줘야만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현재 공기가 없다면 현재 우리는 살 수 없을 텐데. 그래서 뭐 without air, we could not live 하면 되겠죠. 요렇게 생긴 거 보고 그 다음에 위에 문장이 없더라도 현재 공기가 없다면 자 이 여기에 이 부분이 현재 공기가 없다면이야 과거에 공기가 없었다면이야 현재 공기가 뭐 보고 할 수 있는데 뒤에 문장이 그 가정법 과거라는 조동사 과거형 다음에 동사 원형에 오는 게 가정법 과거의 전형적인 형태였죠 주절에 됐습니까? 그래서 알 수 있다고요 다음, if it had not been for the accident, 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언제 사고가 과거에 사고가 없었으면 여기에 would have pp 보입니다. 과거에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두 칸이니까 뭐 but for the accident겠죠. would have arrived earli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얘를 이렇게 하는 건 장난치는 거죠. 됐습니까? 얘를 거꾸로 보내는 걸 자꾸 얘가 어떻게 생겼냐, 얘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거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거 하래죠. 됐습니까? 아, 아니네. Without water만 보고는 아직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물이 없다면 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 물이 없었다면 일 수도 있는데 완성시킨 게 뭐니까 All living things would die죠. Living things의 뜻은? 생명체들 하면 되겠죠. Would die. So would die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언제 물이 없다면 현재 물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들은 사망할 텐데 죽을 텐데 would 뒤에 동사 원형 됐습니까? 그래서 승빈아 without water는 제일 긴 버전 뭐 하다 말아. 하다 마니까 씨 입이 기억을 못 하지. If it were not for water. 왜 하다 말아. If it were not for water, all living things would die.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쳐다봤습니까? 네. 그렇죠. 전형적인 가정법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킨 건 If it were not for my illness겠죠. If it were not for my 그래서 언제 내 질병이 없다면 현재 내가 아프지 않다면 이런 뜻이죠. 그래서 I could go to the concert. 나는 현재 그 콘서트에 갈 수 있을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제일 짧은 버전 If it were not for my illness 제일 짧은 버전 illness 또는 뭐 If I로 같은 얘기 하고 싶으면 If I If I am not ill sick 이딴 게 어딨나 전형적인 근데 이렇게 생기겠냐? 네. If I were not ill, I could go to the concert겠지. 그래 안 그래? 현재 안 아프다면이라고 해야 된다며. 그래 안 그래? 오케이. 다음 문장을 if를 이용해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써라 without money만 보고는 모른다 했어 현재 돈이 없다면 일 수도 있고 과거에 돈이 없었다 일 수도 있고 we could not buy, you could not buy anything 요렇게 생겼네 그래서 언제 돈이 없다면 인 거야? 현재 돈이 없다면 너는 얘랑 얘랑 잘 어울리죠 you could buy nothing 너는 아무것도 살 수가 언제 없을 텐데 현재 없을 텐데
현재 돈이 없으면 현재 너희들은 아무것도 살 수 없을 텐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you could not buy는 전형적인 과거니까 if it were not for money you could not buy anything without your help. 현재 너의 도움이 없을 수도 있고 과거에 없었다면 일 수도 있어. I couldn't have finished the work. 그래서 내가 언제 텐데 과거에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면 언제 도움이 없었다면? 됐습니까? 전형적인 과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without your help는 for your help.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n't have finished it. Couldn't have a PP. 됐습니까? Okay. 언제 정보를 없을 것이다? 현재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죠. 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씁시다? 뭐라고 쓸래? 됐습니까? 그래서 한 칸이니까 computer, I couldn't get information. 그래서 without the computer는 승빈? If it were not for the computer, I couldn't get information. Okay.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얘에서 벌써 부냄새가 나네요. 나는 언제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과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한 칸이니까 without your help I couldn't have succeeded. without your help I couldn't have succeeded. 그래서 다 같이 without your help는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I couldn't have succeed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과거라면 현재텐데 과거에 라면을 먹었으면 지금 배가 부를 텐데 를 영어로 표현하면 If I had had 라면 last 뭐 night까지는 가면 안되겠고 됐습니까? 뭐 then 됐습니까? 내가 그때 라면 먹었다면 If I had had 라면 then I wouldn't be hungry wouldn't have been hungry 하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과거완 뒤에는 과거 뒤에 과거는 조동사 플러스 동사의 원형 앞에는 had pp if 어쩌고 저쩌고 had pp.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now가 보이죠. 그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If she had not lost her job, she would take a vacation now. 그래서 그녀가 언제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과거의 직장. 엄마야. 정신없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똑바로 해라. 네, 제 인생이 다행이다. 코로나가 아니네. 다행이네. 네, 검사 키트는 부지 나왔는데. 그렇군요. 다행이군요.